저는 근데 레지던트 이블 아까 동생한테 얘기하는 것 같던데. 아니, 난 레지던트 이블. 자기는 쏙 빠질라 그래. 흥당하셔야죠. 우리 작가 한 분이 동생한테 레지던트 이블 했었잖아요. 이게 인체에 무리가 와요. 나는 인체에 무리가 오면 보는 분들이 진짜 재밌어. 난 정신병 날 뻔 했는데. 진짜. 아, 이 자리를 빌어서 그걸 다시 사과하겠습니다. 너무 진짜 너무 짜증났어 그때. 아 그게 리얼하게 리액션이요. 저는 그런 리액션이 지구상에 존재하는지 몰랐어요. 리액션이 아니라 진짜 무서웠어. 진짜 액션. 그죠. 네. 아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게임 자체의 게임이 아니라 외부 환경인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다음에 비디오 게임 하면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게임으로서. 그 재미 없지 않을까요? 게임 대 게임으로서 다가가고 싶네요. 그 재미 없. 그렇게 근데 임팩트가 강한 거는 얼마 많이 못 가요. 더 자극적인 거 사람들이 원합니다. 차라리 그냥 조용히 게임하면서 이 게임과 하나가 되는. 근데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진 않잖아요. 게임과 내가 모랄체가 되는. 근데 레지던트 이블 그 바이오하자드는 재미없어요 이제. 재미없고 신작 게임으로 그 어쨌든 플스3나 그 콘솔 게임기라고 하나요? 그것도 저희가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 있잖아요. 전 액션기 같은 거 좋아해요. 데빌 메이크라이 같은 거? 데빌 메이크라이가 완전 전 액션 좋아요. 액션, 대전 격투 전 이런 거 완전 액션이잖아. 데빌 메이크라이. 나 퍼즐 게임은 싫어. 머리 쓰는 거 너무 싫어요. 데빌 메이크라이 액션. 근데 FPS나 막 이런 거. 근데 웬만한 콘솔 게임이나 그 패키지 게임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퍼즐은 다 있어. 근데 페넘브라가 진짜 어이가 없던 게 뭔지 알아? 어이없는 퍼즐이긴 하지. 와 진짜. 근데 너는 내가 페넘브라고 봤는데 정말 안 읽어. 여기서 힌트를 주고 가는데 그냥 귀찮아 그게 뭐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진짜 짜증날 때 뭐냐면 무슨 그 찾으래요 뭐를. 근데 그 어디 있었는지 알아요? 옆에 있는 드럼통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그거 깨지면서 그게 나오는 거야.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게임하고. 그러니까 힌트도 없어. 읽어봤어요. 근데 그런 힌트가 없는 거야. 근데 힌트가 계속 나오는데 안 읽더라고. 근데 막 넘어가. 그리고 막 그 보일러 같은 거 이거 트는 거 있었잖아. 발전기인가? 그 트는 것도 힌트가 있어. 짜증 막 계속 하면서 아우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게 아니 이게 물인데 이거 막 다르게 나와 있어 막. 나중에 기억나. 처음에 도입 부분에 어떻게 이렇게 땅으로 기어서 굴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굴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굴이 있었는데 거기를 계속 그 있잖아요. 빙글빙글. 마치 개가 자기 꼬리 잡으러 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돌자. 나 그런 거 되게 싫어해. 나 토할 뻔했잖아 그 부분에서. 어지러워서. 그런 거에 막 재미를 느낀 사람인데 난 그런 거에 재미를 전혀 못 느껴. 근데 나는 그러거나 저러거나 시작을 했으면 끝을 안 보면 짜증나서. 전 그 너무 짜증났어. 저도 끝 안 보니까 전혀 안 짜증나던데. 슈로데는 보는 재미가 없고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는 재미는 없고 극적인 그 영화 연출 같은 게 잘 돼 있잖아요, 저 게임들이. 갓 오브 워. 그런 거 좋아요. 갓 오브 워. 신작 한글판이 돼 있는 신작. 근데 요새 또 한글판이 되나요? 스팀에서 저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글이 안 돼 있으면 게임을 안 해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FPS도 사실은 한글 없어도 되잖아요. 저 근데 한글인데 있으면 안 해요 그냥. 그 스토리를 알고 하는 재미가 있는데. 네. 어? 스토리를 알고 하는 재미가 있다고? 네. 근데 안 읽잖아. 한글로 있어도. 아, 그게 아니라 페넘브라는 그냥 나에게 어떤 목적성을 안 줬어. 목적성 줬는데 안 읽었잖아. 아, 무슨 소리야. 그리고 막 모습으로 그 번호를 찾는 거 있는데 모습을 여기서 계속 올리고 있는데 자, 뭐야? 어쩌라는 거야? 모습으로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데. 아, 근데 그거는 내가 그거 아니 근데 내가 변명 그것도 있어요. 단순히 게임뿐만 아니라 너무 옆에서 소리 지르고 막 뭐 떨어지고 이러니까 게임에 집중이 안 돼. 뭘 볼 수 있는 그런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몰입이 안 돼. 그래서 그날 방송은 형은 굉장히 답답하고 100만 시청자는 다 만족하는. 그거 보면 알겠지만 내가 계속 이렇게 쳐다봐요 밖을. 무슨 일 자꾸 되게 그거 얘기 들었어. 그 우리가 옆에 미용학원에서 이게 머리 네. 그 뭐죠 마네킹. 네. 머리만 마네킹. 있는 가발 마네킹을 해서 끈을 묶어가지고 창문으로 내려오는 다음에 경비 아저씨한테 몇 시쯤 한번 땡겨달라고. 그래가지고 리미짱이 떨어졌어 말이야. 진짜 막 던졌어 이렇게. 그 유리 깨질 뻔했어요. 알아요. 나중에는 짜증나고 막 놀래가지고 그럼 막 상황을 자기 혼자 더 무섭게 만들. 우리 진짜 다 집에 갔거든요. 근데 막 들어올 거다면서 자기 혼자 막 문 잠그고 나 혼자가 상상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막 귀신 나올 거라 그래. 잠그고 잠그고 난 앉자마자 또 들었지. 들어오고 근데 그 확실히 이번에 페넘브라 안 보신 분들은 꼭 강추해드리고요. 이거 보시면 저는 사실 힘이 들 때
꼭 하이라이트를 봅니다. 활력소, 삶의 활력소예요, 요새. 어떻게 보면 게임만, 비디오게임만 그게 아니었다고. 나는 이 게임과 내가 뭐라, 하나가 돼서 이렇게 게임 속에 주인공으로 들어가고. 근데 암네시아로 했잖아. 하나가 되는. 후카! 근데 옆에서 너무 막 이러니까 게임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 그거 안 됐으면 재미없었어, 근데 그 방송. 모르지. 네가 너무 게임 재미없게 하더라. 근데 게임 재미없게 하는 게 아니라 게임 재미없게 옆에서 막 계속 이러니까 게임에 집중이 안 된다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집중하게 해줬잖아. 얘기는 들고 들어서 끝이 없는 얘기야. 꼭개 꼬리 자기처럼. 그러니까 페넘브라 자체가 암네시아에 비해서 퍼즐의 완성도는 좀 떨어져요. 전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성도가 맞아. 완성도가 너무 허접하다는 느낌이 들었어. 허접하긴 해. 되게 허접해요, 되게. 연관성이 없어. 복성도 없고. 그리고 걔가 진짜 짜증나지. 와, 컨트롤 진짜. 와, 진짜. 이게. 쓰레기 게임, 씨. 내가 계속 이 쓰레기 게임 이러면서. 그게. 걔가 무슨 한 시간을 싸웠네, 씨. 그게 나중에 걔를 어떻게 잡냐면, 걔가 한 마리 있으면 드럼통 같은 거를 잡아서 이렇게 던져서 때려. 그리고 잽싸게 주워야 돼. 그 달려오면 던져서 때리고. 아. 자빠졌다가 일어나고 얘가 이 컨트롤이 돼야 돼. 아, 캐서린은 못합니다. 제가 캐서린 내용은 다 알아요. 캐서린도 무서운 게임이에요? 아니, 아니, 되게. 재밌는 게, 스토리가 재밌는데. 진짜 재밌어, 캐서린은. 저는 형이 하는 걸 보면서 스토리를 저도 그 하이라이트 편집하면서 내 스토리에 몰입해서 나도 어떻게 되냐고. 진짜 캐서린은. 알아버렸어. 진짜 한편의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보는 것처럼. 그건 이플렉스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네, 그거 올려놨어요. 그거 봐야겠다. 저 그리고 영화 중에, 암네시아는, 무서웠어요. 암네시아는 진짜 무서워. 무서웠어요. 그거 하니까 뭐 진짜 무섭다. 그만 그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뭐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네. 대선 날. 아, 넌 네. 놓칠 수 없죠. 대선 다 특집. 투표하시고 네. 개표를 방송을 하는 순간서부터 저희들도 같이 방송을 합니다. 투표 동료 방송도 하고. 그렇죠. 대선 날 이제 뭘 할 거냐. 네.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날이잖아요. 네. 나이스게임TV가 사실 대통령을 뽑는 거에 정치적으로 뭐 관여하는 회사는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뽑는 나이스게임TV에서는 롤통령. 롤통령을 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투표도 하고 각 포지션에 누가 가장 잘하느냐. 그 선수들의 경기도 돌아보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롤통령을 뽑는. 온게임넷에서 허락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온게임넷 소스를 네. 쓸 수 있다. 뭐 무단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겠지만 그냥 짧게 짧게만 적당히 쓸 수 있도록 허락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그 오브 레전드 대통령을 뽑는 포지션별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롤통령.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사전 투표로 후보를 뭐 어느 정도 추린다든지 네. 뭐 이런 것도 지금 기획이 되고 있으니까는 다음 주 초에는 바로 아마 관련된 걸 여러분이 내가 이걸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 그래서 대통령 선거하는 날 나이스게임TV에서 그때 이제 개표 상황 이렇게 같이 막 올라오잖아. 그 개표 상황도 얘기하고 누가 유리하다 이런 것도 얘기하면서 대통령 뽑는 것도 나이스게임TV 같이 보면서 네. 롤통령도 뽑고 네. 그렇게 가자는 거죠. 롤통령이 되면 어떻게 해줘? 없습니다. 그냥 롤통령 되는 거야. 우리는 그 사람 보내줘도 귀찮아. 롤통령이라고 부르면 되지 우리끼리. 롤통 탑통 미드 통. 뭐 아니 서폿이 메라가 유일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마파가 엄청 뜨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탑통 미드 통 보통 원통 통수 정통 통통 똥똥똥똥 뭐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아 그런 것도 기획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대선 날은 또 나이스게임TV가 특집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대선 특집. 신년 특집, 크리스마스 특집, 대선 특집. 여러분, 1년 365일, 1년 내내 매일매일 특집인 방송국 바로 나이스게임 TV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막 던져. 그래서 일단 저희가 나이스게임 TV가 준비하고 있는 네. 방송 이제 새로운 방송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이제 은밀한 경기도 시즌 2 코고장전, 예. 네, 코고장전이 먼저 출연을 하게 되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은밀한 개인 교습 시즌2는 어쨌든 그대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또, 아, 여러분들이 또 좋아할 소식이 또 하나 있어요. 또 있어요. 그렇게 지금, 많나요? 지금, 진짜? 그, 불펌쟁이가 서울에. 아, 왔어요. 맞다, 맞다, 맞다. 불펌쟁이의 놀라운 프로젝트가 가동이 됐어요. 단군화 시즌2서부터. 얘기를 대충 이렇게 뉘앙스가 쓸고 콜이란 말이 진짜 자잘하게 갈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거대한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사운드 힐러가 오고 이게 막 와서 스튜디오 섭외 장비 장소 섭외 뭐 장비 스태프가 17명인가 꼬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정신 나간 놈이에요? 17명이요? 네. 그래서 이게 스펙타클하네. 네, 굉장한 물건이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그것도 네.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렇죠. 그 다각적 갱킹이 무리수를 던진 게 아닌가. 어쨌든 뭔가 재밌는 작품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한테도 계속 약간 무섭게 뭐 많이 도와달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겠다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해줘야죠. 그렇습니다. 너무 무리한 것만 요구하지 않... 무리한 것만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무리한 것만 아니면 열심히 도와주세요. 불펀 본인은 지금 이미 내가 약간 무리가 아닌가? 근데 너무 좀 생각했던 것보다 스케일이 커져서 저도 부담스러워. 본인도 그러니까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걸 주도를 해가지고 사운드딜러랑 같이 나 그냥 재밌게 그냥 하루 막 찍고 막 이런 생각인데 이게 무슨 스튜디오도 그러니까, 빌리고 녹음실을 빌린다고. 그러니까 느낌이 기동령의 장화의 민병대 업그레이드라고 텔포를 눌러 놓은 거예요 이미. 이걸 끊을 순 없어. 근데 가서 내가 아무 모보다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는 확신이 안 오는.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좋은 작품이 나오면 최선을 다해야죠. 얘네들 이거 다운로드 받게 한 다음에 그거 수익 주든지 해야 되겠어. 그래야겠네. 그래야 되겠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뭐라도 금전적으로 보상. 우리가 뭐 홍보랑 섭외 막 이런 부분 좀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일단. 네, 그런 네. 거 해주고 있고. 그 여러분들 소장 지금 이번에 나오는 건 소장 가치 100%인 작품들이 나올 거예요. 이걸 발맞춰서 티셔츠도 같이 제작을 할까요? 그것도 좋겠네. 좋다면 이제는 내가 안 팔아도 될 것 같더라고. 롤마켓을 보지. 일단 눈앞에 건 하나씩 치우면서 네.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그렇죠. 게임 중에 하나 낮에 하려고 했던 것도 미뤄진 것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롤마켓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네. 롤마켓을 주 2회 편성을 하는 거를 안 됩니다. 주 2회는 안 고민 중이에요. 주 2회 안 돼요. 어째서입니까? 수명이 줄어듭니다. 롤마켓에. 롤마켓에 주 2회면 하루는 너랑 나랑 하고 하루는 이 사람들이 할 거야. 괜찮네요. 알겠습니다. 괜찮네요. 그래도 그거보단 잘하겠죠. 같은 인물이 주 2회로 똑같은 포맷에 방송을 하는 건 저는 분명히 이건 안 좋은 거라고 근데 따로따로 한다면요 뭐.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기획했었던 것 중에 그런 옷 같은 거 만들어서 파는 거를 기획을 했었잖아요. 동수용 근데 이제 완전히 라이엇에 있는 그런 이미지다 이거는 네. 사실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타릭의 꿈에 나오는 타릭 이제 이런 거 저는 저희 나이스 게임 팀 캐릭터 상품도 분명히 이건 나는 그거 하고 난 그거 하고 싶어. 카 막 이런 거 그거 있잖아. 머리 이렇게 따라따라 움직이는 거. 네네네. 머리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 그런 장난감 그런 캐릭터 장품 그거 우리 네 명이 팔린다니까 만들었어. 안 팔리면 말고 제가 전에 회사가 의류 회사였기 때문에 네.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이거를 알아서 파실 거죠? 네. 아니 형이 자기가 팔면 안 하기 때문에 팔기 싫다고 팔기 싫다고. 아니 힘드니까. 알겠습니다. 상품의 퀄리티에 따라서 분명 이거 팔 수 있냐 없냐는 나올 거예요. 퀄리티는 최상급으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제가 예전에 언디핏 의류잖아요. 이거 퀄리티만큼으로. 아까 그러니까 옷이 좋다는 게 아니라 그 캐릭터. 화가 정말 잘 돼 있게. 디자인이... 누가 봐도 이거는 그 캐릭터다. 딱 이렇게 좀.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그런 거는 사실 재고의 문제가 제일 그렇죠.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품을 파는 거를 만들면 상품을 만들잖아요. 그 상품을 다 팔 때까지 방송을 멈추지 않아요. 제가 제일 우려하고 있는 부분. 정확히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네. 다 팔 때까지는 방송을 멈출 수가 없어. 그래서 아직 제작에 안 들어갔어요. 저 진행자가 그냥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 저 근데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될 것 같아. 옷만 좋으면. 옷 퀄리티만 좋으면 적당한 가격에 진짜 재밌게, 진짜 재밌게. 막 이게 평범한 거 말고 캐릭터만 진짜 웃기게 좀 이렇게 딱 나오면은 무조건 팔리죠, 이거는. 그 타릭의 꿈에 나오는 그 타릭이나
그 타릭 변신한 이승철 그런 거. 그거 좀 그렇지 않나? 요번 취향이 있다니까. 아무튼 저는 근데 당구나2 당구나2가 맞나 이름이? 그거 기념해서는 티셔츠 발매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단구나 네. 이미지로 어차피 거기에 이미지가 나올 테니까 그거 관련해서 만들면 앞편에는 그럼 단군 관련된 이미지 뒤편에는 FBI 원이 FBI로? 빨간색 글씨로 FBI로? FBI 원이 <워닝. 웃음> 아 괜찮네 그런 거 되게 티셔츠 사고 싶은데 늦으면 옷이 없다 뒤에 딱 한글로 박아주는 거야 괜찮지 않아요? 진짜 시선 집중이 진짜 되겠다 그러니까, 늦으면 옷이 없다 뒤에 똥 딱 흑화 형이 딱 박혀있고 쩔지 않아요? 난 모르겠다 아까 나 그럼 괜찮을 것 같아 그치, 어차피 그런 거 밖으로 안 입고 다니잖아 그냥 뭐 챔피언스 보러 갈 때 그거 딱 입고 가면은 카메라 한번 잡히는 거고 막 그렇지 알로 먹는 거 있다 흑화 이게 알람인 거야 아 그리고 여러분 청춘 부재 다시 녹음한다고 단군의 청춘 무제를 이플렉스에서 MP3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소장하실 수 있어요. 오. 다시 재녹음을 한다고 합니다. 김범정이가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 음악이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라 다른 걸로 대체해야 되죠. 새로 작곡을 하겠지. 근데 사운드힐러가 바빠서 근데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아는 지인에게 부탁을 하던지 해서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P3로 정식 발매예요. 정식 발매. 그렇습니다. 네. 뭐 정식 발매? 멜론.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벅스 뮤직. 그거 돈 내야 돼요, 되게 많이. 각종 사이트에는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플렉스에서 네. 다운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당군의 자존심이 있어서 가격을 좀 비싸게 책정하려고요. 나는. 그렇습니다. 15,000원 정도? 어차피 어차피 정액 때 결제한 사람들이 네. 살 거기 때문에. 5만원에. 그래서 개별 따위도 못 받게 5만원에 정액제는 근데 15,000원 정액제로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 개별로는 막 5만원 50만원 이렇게 그렇지 되는구나. 나는 그 생각한 게 우리 단군을 특별 콘텐츠 만든 거는 한 2억에 올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잘못 결제했어 그러면 환불불가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했지만 옆에 조그맣게 빨갛게 환불불가 그리고 다음날 공지서에 나이스게임TV 이사로 금일 방송 쉽니다 저희 집 샀어요 저희 뭐 그런 거 이런 거 좀 하면서 여러분들도 즐겁게 해드리고 그리고 나이스게임TV 돈도 좀 벌 수 있는 거 네. 이런 데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늦으면 어이없다 흑화 티셔츠 흑화 티셔츠 하는 거야 흑화 이렇게 글 딱 써가지고 괜찮지 않아요? 응 동수 얼굴 딱 있고 웃기죠? 응 재밌잖아 동수 캐릭터처럼 얼굴 딱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면은 지금입니다 동수 딱 이렇게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렇습니다 지금. 재미는 있는데 나는 살까 아니 그거. 그거를 꼭 입고 다녀서 내가 이게 그런 옷이 있잖아 블리즈 클랭크 그런 티셔츠처럼 내가 평소에 그러니까 필요해서 사는 게 있고 기념한다는 의미에서 사는 게 있잖아 아, 그건 그런데 근데 그건 되게 비싼데 우리 건 그렇게 비싸게 팔 생각은 없거든 그렇지 비싸진 않지 가격은 저렴하지 아, 500원 말고 500만원으로 올리자 괜찮네 많이 쓰는 수법이잖아요 이거 단발 놀라운 얼굴 티셔츠 이거 괜찮다 난 그거 무조건 산다 뒤쪽에 미미 한장 팔리고 난 무조건 산다 난 그러니까 뭔가 그 우리들서부터 나이스 게임 TV서부터 할 수 있는 것들 막 그런 거 했었거든요 뭐 배틀로얄 뭐 이미지로 뭐 그 누가 그걸 안 사 안 사요 그럼 그런 건 안 사고 야 뭔가 재미가 있어야 돼 계속 있어 그렇죠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런 옷들은 사실 평상시 입고 다니기 뭐하지만 진짜 챔스 보러 갈 때나 LOL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뭐 정모 번개 뭐 이런 거 할 때 네. 클랜들 뭐 LOL 클랜 모임 갈 때 그럴 때 이제 입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 생각은 많고요. 사람들도 지금 많아져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되고 있어요. 한 단계 한 단계. 네, 너무 열심히들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나이스게임TV 역사상 이렇게 열심히 일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뭔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잘 안 되고 막 이렇지만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숙련이 다 되면 네. 예, 진짜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거 그 이상의 나이스 게임 TV가 나올 수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 지금입니다. 예, 네.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아니잖아. 커밍순 몇 주 뒤에 네. 지금입니다. 아 그리고 다음 주 장인어른 또 얘기 좀 해드리면 다음 주 장인어른 특별히 직접 오십니다. 스튜디오로 오? 와서 플레이를 직접 하십니다. 오 자기가 직접 오겠다고. 오 진짜요? 카지스의 장인이 오 괜찮은데요? 경기를 펼치십니다. 누구죠? 제다. 제다? 아 제다? 제다. 내다. 카직스의 이말년이 캐릭터를 그려주면 그게 누군지 잘 몰라요. 이말년 열심히 그린 거라고 하니까. 이말년 너무 그 전에 만화 보면서 아 씨 뭐야 막 이랬었는데 그거 한번 킬리케 방어를 넣으면 너무 좋아 이말년 만화가. 이해가 되고 이말년 만화가 너무 좋아. 저 진짜 사러 갔었어요 서점에. 근데 2권밖에 없더라고. 1권 있어야 되는데 2권이 없더라고. 나 안 샀어요. 아 그렇습니다. 카직스의 장인이 직접 또 출연을 하신다고 하니까 장인어른도 기대해 주시고 뉴메타 연구소는 권웅이 권웅 자문위원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제 권웅이 던져준 수준이 아니라 살아났어요. 권웅이 던져준 뉴메타 아이디어가 다음 주 그치. 방송부터 그렇죠. 던져주기도 하고 우리가 짠 거를 갖다가 검증을 해주기도 하고 또 뉴메타 참여 게시판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전략글을 딱 올려주시면은 권웅 선수가 속격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쫙 읽은 다음에 이게 된다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뉴메타 한국은 도전팀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셔도 알겠지만 저희 뉴메타 팀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들도 높아요. 시청자들도 진짜 레이팅 높았었는데 상대가 저 조직력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팀 게임은 조직력이라는 거 다시 한번 한 2000, 뭐, 팀랭 1위, 뭐, 프로게임단도 신청하셔도 됩니다. 연습 삼아서. 스크림 되는 팀이기 때문에. 네. 아주 뭐, 신청하세요. 그렇습니다. 예, 예. 경겨망동 하지 마. 아무튼, 여러분, 나이스게임 TV는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면 훨씬 더 재밌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같이 직접 참여하면 훨씬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다라는 점. 이것도 될진 모르지만 던질게요. 시청자분이 내셨던 의견인데 챔스리그에서 이제는 NLB 진출팀 NLB 진출이죠. 탈락이 아니라 네. 진출팀이 확정이 되는 경기 날이 있어요. 네. 그 다음 주 수요일 경기에 대다수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날 뉴메타 방송이 있어서 아쉽게 단군 그 김동수 두 분은 안 되고 제가 플랜 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어서 NLB는 처음이지 스케치북으로 등산을 가겠습니다. 스케치북으로 어서와 이렇게 넘기면 NLB는 처음이지 넘기면 www.nicegame.com 그거를 카메라에서 잡아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말하면 잡아줄걸요? 일단 가겠습니다. 너 그러다가 그 팀한테 맞는 거 아니야? 아니 nicegame.tv 이거 광고하는 게 중요해요. TV에도 그건 아마 안 찍어주실 것 같고 옆에 그 이승철 그림 꼭 그려라 가져가라. 가겠습니다. 네. 이제 뭐 NLB 어쨌든 근데 프로팀 입장에서는 이제 NLB가 메리트가 없는 대회가 아니에요. 기회가 생긴 거죠. 큰 상금을 놓친 아쉬움은 있지만 그동안에 쭉 이제 쉬어야 되면서 컨디션 조절에 대한 최근 최신 트렌드 이런 것들 모르는 것보다 계속해서 대회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예, 연습을 할 수 있는 뭔가 그 긴장감 이런 것들도 없던 게 생긴 건데요. 사실은 프로팀 입장에서는 네. 헛개수도 드리고 근데 그거 준비해갔는데 처음 아닌 팀이 걸리면 어떡해? 뭐가? NLB 처음이지 근데 처음 아니야 보니까 처음 아닌데는 MVP 화이트밖에 없는데 그럴 수 있다 MVP 화이트라는 거지. 오늘 LG가 프로스트 이길 때 난 무슨 생각했냐면은 잘못하면 프로스트가 NLB 올 수도 있겠다. 왜? 이번을 말고 다음 빼? 승점이 아니요 그 승점이 워낙 지금 차이가 없어서 오늘 LG가 만약 2-0으로 이겨서 3점 먹었으면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였거든요. 프로스트가 와서 하면 진짜 이거 여러분 NLB가
기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NLB. 그렇습니다. 네. NLB 재밌어져요. 네. NLB 이제 지금도 재밌고. 지금도 그러니까 시즌3가 딱 맞물렸어. 정말 이게 시즌3랑 맞물리면서 NLB도 재밌어지고 이제 나이스 게임 TV 이제 잘만 만드는 것만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은 다 조성이 됐고 우리만 잘하면 되는 상황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이게 쉽지가 않은 거고. 아무튼 뭐 비록 에리올로 표현하면 똥은 뿌직뿌직 싸고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트롤러는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일부러 고의로 피딩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능력이 좀 딸렸다는 거죠. 인정할 건 인정. CS를 많이 못 먹었네요. 인터넷에 나갔다든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 실력이 없는 거는 열심히 하면 실력이 느는 거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네. 자 그러면은 2부를 또 여기서 나이스 게임 TV 시간이 벌써 네 차기작 소식들로 해서 네 그럼 1시부터 아예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준비가 그래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스트를 하고 네. 상황을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옵적으로 들어가시나요? 네 옵적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혼자? 네 혼자 합니다. 빗돌이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 어차피 뭐 한 번씩 비디오 게임 사고 막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정도는 빗돌의 어마어마한 열정에 그러면 내일도 그렇지. 빗돌이 그러면은 그렇지. 우리 내일 출근 안 되는 거야? 뭐 굳이 뭐 그럼 뭐 오늘 아침 아침 8시쯤 끝나면 그렇습니다. 자다가 오후에 일어나서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오후에 일어나서 개인 방송하다가 새벽 1시 되면 다시 IM하고 여자친구도 없니 너는? 여자친구 부를까? 어. 오. 있어? 소개해줘. 여자친구랑 방송하겠습니다. 여자친구 좀 근데 장담하는데 우리 회사가 성공하면 여자친구 생깁니다. 100% 생깁니다. 다들. 우리 회사는 성공했네요. 생길 거니까? 전 생겼습니다. 어? 오? 여기까지. 뭐야? 완전 정적! 뭐야 이 믿기지 않는 듯한 분위기 뭐야 이게 무슨 말 있을 수 없는 얘긴데 뭐 있을 수가 없 미치셨어요? 농담이고 병 걸리셨어요? 농담이고 이번 주 일요일에 데이트할 겁니다. 뭐야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안 생겼다는 거야? 아직 아니죠. 카피디는? 존나 보고 카피디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차랑 뭐 차 뒤에 쓰레기통 막 쓰레기장이야 아주 뭐 먹고 버려요 뒤로 막 던져요. 담배째 막 달리고 차를 사면 뭐해 타고 싶지 않게 하는데 어디서 탔다고 집에 가는데 막 웃더니 던지는 거야 뒤로 왜 걷다 걷다 버려 뒤에 쌓여있어 이만큼 데이트 때 뭐 하실 계획입니까? 영화 봐야죠. 오 영화 보고 올 거예요. 호비? 뭐 이 새끼야? 봐줘야지 대한민국 호비스로서 초칠라는 거네. 어 근데 개봉하잖아요. 네. 네 개봉해. 개봉했나? 이번 주 오늘이겠죠. 목요일 와 금요일 어제 있겠네요. 요즘에 무슨 영화가 제일 인기 많지? 호빗. 호빗이 지금 제일 기대. 그 남영동 1985. 네. 그리고 26년. 걔네 나오는 배두나 나오는 거. 곧 그 좀 있으면 개봉하지. 곧 개봉하는 건 레미제라블이 대박. 아. 실제로 굴면서 연기했다 뭐 이런 거 기사 본 거 같아. 케이트 위슬릿인가 걔 나오는 거. 그리고 NSOA랑 그 노출됐잖아. 또 노출? 그건 딴 얘기고 걔가 되잖아. 예, 근데 딴 그러니까 얘기 시사회 가다가 제목이 노출, 그게 되게 노출했어요. 복잡한 제목인데 무슨 컨티넨탈 난인이었나? 그 게임 이름이고 아무튼 지금 현재 상영 중인 것 중에는 뭐 그 26년 남영동 아 26년 안 봤구나. 호빗 개봉을 했어. 네. 그만해 호빗 얘기는. 그렇습니다. 걔는 이상한 공간으로 만들어 피터 잭슨. 그리고 그 아니 근데 그게 전작이야. 그러니까 알아도 아는데. 아는데 열받지 괜히. 제목을 왜 호빗이라고 해? 아 제목이 호빗이라고. 전작. 제목이 그러니까 호빗인데 왜 형이 호빗이야? 피터슨 열받지. 아 참. 피터 이 새끼. 나의 PS 파트너. 아니 그게 걔를 화낼 수 없는 게 이름 제 작가 이름이 뭐죠? 반지의 제왕. K. 무슨 톨 뭐 아니야? 아 톨킨. 예. 아 톨. 네. 아, 톨킨이 실마릴리온이라고 하는 역사서를 쓰고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호빗이랑 반지의 제왕이야. 그 세계관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 아는데 굳이 그걸 영화로 왜 만드냐. 그러니까 형이 그리고 그 영화를 볼 때 꼭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게 지금까지 초당 24프레임인가? 그런데 그게
48프레임으로 2배짜리로 제작이 된 거래요. 근데 그 2배짜리로 볼, 48프레임으로 볼 수 있는 영사기가 있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확인하시고 그 영화로 꼭 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어차피 근데 내용이 좀 좋은 게, 옛날에 그 얼마 전 이성재가 뭐 우리나라 본격 3D 배드신이 나오는 영화였잖아요. 그럼 뭐 내용이 별로라서 망했는데. 아, 그 아바타랑 비슷한 느낌일 수 있잖아요. 이번에. 저 아바타도 안 봤어요. 나의 진짜? 나의 PS 파트너 이번 주 일요일에 재밌대요. 아 그래 그거 보면 되겠다. 김아중 나오는 거? 김아중 우리 아빠 친구 딸인데. 아니 김아중 그 PS 파트너 그 폰섹스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뭐라 다르라고 다르게 붙여놨던데 제목에는? 어쨌든 뭐 그런 거 아니야. 그거 네, 처음 하카 산 아, 폰섹스 파트너야? 하카 그가 사귀는 여자도 아니고 만나서 어떻게 좀 잘해볼까 하는 여자랑 처음부터 그런 영화를 보러 간다고? 그거 뭐 괜찮네. 재밌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는 거. 인천 불귀등이니까? 아니면 후궁 같은 거 보든가. 후궁인가? 극장 가면 돌려볼 수가 없는데. 키보드도 그, 필요 없고. 그건 굳이 엑기스로 그냥 다운받았는데. 후궁은 극장에서 못 보고 DVD방 이런 데 가야 볼 수 있어. 그거는 집에서. 여러분 엑기스. 검색어는 엑기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를. 네. 센스가 없네. 카피디 빨리 검색해서 밑에 자막으로 이렇게 몇 분 몇 초 딱 쌓았으면. 그렇습니다. 첫 데이트에 뭐 그런 거 뭐 영화 뭐. 첫 데이트 맞을 수도 있잖아요. 첫 데이트니까. 여기까지. 뭐가 여기까지야? 얘기할까요? 가만히 우리가 무시하고 있으면은. 내가 볼 때는 저렇게 얘기하면 좆도 없어. 별로 기대도 안 된다 이제. 사실 나도. 그렇습니다. 그 여자분이 방송을 보십니까? 안 봅니다. 학교 동창? 아니에요. 아 맞다 동창회. 가서 만났구나. 아 대학 동창회는 내일 있고. 그럼 내일 첫 데이트라는구나. 아 무슨 걔네는 아니에요. 무슨 뭐 자꾸 지원해. 그러니까 일요일에 데이트입니까? 아마도. 그럼 내일 방송하시죠. 내일 밤 새벽에? 네. 그럼 하고 아침에 데이트 가라고? 괜찮네. 몰골이 딱 좋겠네. 방 만들어졌고. 네. 지금 방 다 선수 다 조인했어. 바로 이어서 그럼. 그래서 롤러는 오늘은 2부까지만. 네. 안타깝게도 세 편으로 잘라서 팔아야지 좀 더 남는데. 하지만 저에게 정액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IM 퀘는 바로 이어갑니다. 롤러는 여기서 마칠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시시콜콜한 아무런 여행도 없는 이야기로. 하지만 여러분이 빵빵 터질 수 있어요. 아, 한번 또 얘기 안 하고 이제 킬링 캠프 초대 손님. 어! 빨리! 김철민 캐스터! 다음 주에 김철민 캐스터! 나옵니다! 그리고! 모조로! 스트리밍 협찬 유스트림! 보조랑 너무 맛있게 잘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식 협찬 보조랑이었습니다. 모조로 의사 협찬. 자, 빨리! 바로 IN 캐는 방송으로 이어갈게요. 방송 거의 이어서 갈 거예요. 자,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